내가 안 본 걸로 봤다고 얘기하면 이거 사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보고 얘기할 뻔했어요 이번에. 왜요? 왜 안 보고 얘기할 뻔했습니까? 아니 나름 자료를 다 뽑아놓고 예. 녹음 날짜가 다가왔어요. 6시 일어나서 봤어요. 11,000원 주고. 하늘 씨 인사해요. 하늘이 형. 하늘이 형이라뇨. 하늘이 형이 어딨어요. 하늘 형이야. 네, 영화감독 이경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킬링타임용 무비토크 킬링무비의 아나운서 김한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후드로마트로 이경규입니다. 이경규 평론가님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선으로 바라보고 네? 또 요 근래 제가 봤던 영화들 중에서 애청자 여러분에게 네. 좋은 영화를 소개시켜줌으로써 네. 헛발질 하지 않도록. 왜냐면 내가 봤는데 재미없어. 그럼 시간 낭비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짜증나죠. 시리즈물 시작하면 시리즈 정말... 8개 걸렸는데 2개까지 봤다. 네. 재미는 없는데. 와 미쳐버렸어. 이거 진짜. 끝에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와 너무 싫어. 근데 확 지나가서 마지막 편 보기엔 또 열받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 그 다 보는데 3일씩 걸려요. 맞아요. 이런... 그런 저 부작용이 없도록 예. 킬링 무비에서 네. 하나하나 여러분께 좋은 영화를 소개시켜드린다는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예. 킬링무비는요. 매주 화요일 애플 팟캐스트와 유튜브 르크크 이경규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재미있는 댓글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네네. 소개를 해드리고 계속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격조 높은 영화 평론 웃음은 옵션 지하철에서 듣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웃음 참느라 힘들었어요. 아... 주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전형적으로 제가 그 이게 그러니까 버스 메트로 워킹 그렇죠. BMW용 저희가 팟캐스트를 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는 근데 이 댓글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도시로 대학을 다닌 대학생 형이 영화를 많이 접해서 생긴 풍부한 지식으로 방학 때 저에게 들려주던 그런 느낌. 시골 동네에 친한 대학생 형에게 영화 얘기를 듣는 그런 느낌이네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와. 제가 그 편안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네. 어려운 네. 그런 글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편안하게 영화를 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친숙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저희의 컨텐츠고 네네. 저희가 지향하는 바이니까요. 네네. 자 오늘은 그러면 영화평론가 이경규님께서 네. 얘기해 주실 영화 어떤 겁니까? 저는 사실은요 이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 어떤 영화의 한 장르예요. 어 그래요? 예, 뭡니까? 그러나 그러면 하나네요. 로맨스물이라는 얘긴데요. 그렇죠. 예. 아 여기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규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건 에로. 그렇죠. 싫어하는 건 멜로. 예. 요거 확실합니다. 에로예요. 근데 멜로는 저는 에로예요는 좀 이상합니다. 멜로는 심심해요. 심심하죠. 예, 네, 그게 저는 완전히 에로예요. 예, 격정적인 게 뭔가 없고 그냥 간만 그...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멜로를 볼 때마다 네, 아 멜로를 왜 해? 바로 에로로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원래 그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는 것은요. 로맨틱 코미디. 예. 젊은 연인들의 그 미숙함이나 오해 등을 주제로 한 네. 아주 가볍고 밝은 분위기의 희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우리가 클리셰시라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너무 뻔한 결과. 이거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전형적인 플롯을 갖고 있어요. 남녀가 만나고 갈등하고 헤어질 뻔하다가 다시 만나고. 그렇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네네네. 이게 뻔한 이 클리셰에서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뻔한 걸 가지고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남녀의 오소독소한 그 사랑 이런 것들이 보는 관객들 하여 네. 공감을 형성하게 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공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그걸 보면서 설레기도 하고. 그게 바로 로맨틱. 근데 이제 그 남자 친구의 손을 꼭 잡고 네. 로맨틱 코미디를 보러 가요. 보러 가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남자분 손을 꼭 잡고 있지만 남자의 머릿속에는 에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다면 어떤 멜로 코미디 로맨틱 에로 코미디요? 에로도 코미디가 있으면 로맨틱 코미디가 있으니까 예, 예, 한번 이렇게 보면요. 네. 라라랜드가 그거는 막... 남녀노소 좋아하죠. 음악이 있으니까 음악이 있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만약에 음악이 있는데 네. 남녀가 없었다.
그럼 재미가 없어. 아, 그러면 재미. 그거 라라랜드가 아니야. 아, 그렇죠. 네, 네, 네. 그거는 텅 빈 랜드야. 라라랜드가 아니고. 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오래전 영화예요. 네. 헨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아, 헨리가 셀리 만났을 때. 이 영화는요, 한번 리메이크 해도 괜찮은 영화예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아, 제 멜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맥라이언, 맥라이언. 아, 그때 맥라이언 단발머리 막 많은 여성분들 했는데. 전형적인 에로의 얼굴인데. 달라들어 보니까. 아, 그때 맥라이언이 얼마나 예뻤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노팅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노팅이라. 노팅. 아, 노팅. 한국에도 있어요. 뭐요? 한국에서 아주 대박친 그 멜로 엽기적인 그녀. 아, 견우야. 엽기적인 그녀죠. 견우야. 건축학 개론도. 건축학 개론. 아, 아. 미술관 옆 동물원. 아, 미술관 옆. 기억나. 난 이 포스터를 벽에다 걸어놨었는데.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나도 멜로를 좋아했고. 좋아해, 좋아했어요. 이게 뭐요? 왜냐면요. 그치. 지금 이제 환희 씨도 어. 나이를 먹으니까 네. 그 시대를 놓아버렸어요. 놔버렸어요. 놓아버리니까 로맨틱 코미디를 안 보는 거예요. 그쵸. 이건 20대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렇네. 나는 네. 우리 저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 네. 중장년생들, 네. 그리고 이 로맨틱 코미디의 네. 대상이 되고 있는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의 그 멜로. 네. 로맨틱한 걸 깨워주고 싶어요. 예. 자극을 줘가지고. 예. 저 예? 영화 한 편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기 있기 없기입니까? 왜요? 아니 갑자기 뭐 하나 보고 오셔가지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로맨틱 코미디를 갑자기 누가 봐도 난 에로지. 난 에로야. 아니, 나는 사람이, 정말 에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람이 예.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할 영화는 30일이에요. 30일? 예. 아, 30일? 30일. 제가 쭉 찾아봤어요. 예. 찾아보니까 감독이 남대중 감독이라고. 예. 예. 이분이 이제 기방도령. 아. 위대한 소원. 어? 이런 영화를 만들었는데. 예. 그게 히트치지 못했어요. 어,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시죠. 근데 이번에 아주 그 이 30일 잘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어. 강하늘 씨가 나와요. 어, 예. 아, 강하늘 씨가 뭐. 아, 로맨틱 영화 20에도 나왔고 그 드라마 KBS에서 했던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동백. 예. 이제 하... 정소민 양이 나와요. 아, 정소민 양도 예. 너무 좋다. 근데, 로맨틱 코미디에 약간 진수 같아. 그렇죠.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지승과 외모의 찌질함의 정렬. 어. 그 정렬이 역할이 강하늘이에요. 강하늘 씨의 매력 중에 하나가 약간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약간 찌질함이. 찌질함이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그 약간 여성한테 구애하는 막 에이, 이런 장면들이 너무 귀엽죠. 능력도 있고 커리어도 있고 집안에 돈도 많은 똘끼 있는 여성 나라. 오. 그게 이제 정소민 씨가 맡은 역할이고요. 아, 왜 영화가 제목이 30일이냐 이거지. 왜? 이게 뭔가면 예를 들어서 환희 씨가 이혼을 하겠다. 네. 와이프랑 이혼하겠다. 예를 예죠. 그렇죠. 예, 하겠다. 예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혼 상담소를 찾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유예 기간? 유예 기간, 숙련 기간. 예, 예. 한번 다시 한번 해봐라. 네. 하고 고민해봐라. 고민해봐라고 시간을 약 30일 주는 거예요. 네. 30일 동안 서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권태기 같은 그 차가운 시간에 예. 서로의 30일을 보내는. 그렇죠. 정말 알콩달콩하면서 네. 이별을 서로 주고받아요. 네. 그러면서 이혼 기간 동안에 겪는 네.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근데 내가 볼 때 아, 우리 저 이 남대중 감독이 잘 그렸어요. 잘 그렸어요? 네. 그리고 에피소드가 스피디하게 전개가 됩니다. 그게 아주 좋아요. 질질 끌지 않는다는 질질 거죠? 질질 끌지 않아요. 네. 끌지 않고 강하늘이 네. 하, 잘해. 연기 잘해. 아, 그래요? 진짜 탐나는 배우예요. 진짜 강하늘이랑 영화 한번 하고 싶다. 감독으로서 예. 아 진짜 근데 강하늘 배우는 뭐 예.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너무 잘하죠. 미치겠어 아주. 강하늘이가 다 끌고 가요. 코미디를 해도 예. 약간 저질스럽게 하지 않아. 웃기려고 하는데 그게 웃기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여. 오.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야. 억지가 아니라는 거죠. 억지가 아니라는 거야. 아. 분명히 저 친구는 웃기려고 해. 예. 그러지 마 이런 거 해요. 예. 해도 이렇게 보면 오버한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지가 않아. 귀여워요. 예, 아주 절제를 잘해요. 아. 정소민 씨도 잘 받쳐주고. 그 나오는 조연들도 잘해. 그 중에 그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는 친구 하나 나와요. 왜? 핸드폰만 끝까지 핸드폰만 보고 있어. 그러다 이 사람이 말을 해. 어? 마지막에. 어? 그러니까 그 같이 있던 형이 뭐라고 하는가면은 얘 대사 있네. 어? 이러는 거예요. 얘 대사 있네 이러더라. 대사가 한 마디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 얘 대사 있네. 애드립이에요? 애드립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야. 오, 약간 아. 약간 되게 그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야. 궁금증이 저게 애드립으로 했을까? 오, 나 그거 아주 혼자서
일길거렸어요. 어, 그거 궁금하다. 그거 진짜 궁금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 엄지윤이라고 개그맨도 나오고요. 엄지윤. 아, 여기 잘해요. 아, 여기 너무 좋죠, 엄지윤. 애옥이 또 나와요. 애옥. 모델인데 네. 아주 연기를 잘해요. 아, 그래요? 상대방의 엄마 아빠의 역할을 맡았던 조민수 씨와 김선영 씨. 아, 조민수 씨, 김선영 씨 배우 아, 연기 잘해, 연기 잘해. 아, 이건요 웃기자고 하고 웃기자고 작정하고 만든 영화예요. 그렇지만 공감 가도록 했어요. 영화를 보고 나면 자기를 많이 돌아보게 돼요. 아,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지금의 여자친구나 지금의 애인이나 또 부인이나 내가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지금 와서 나쁜 점만 내가 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단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단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장점을 옛날에 봤는데 그의 장점은 이제 사라졌어. 그래서 그런 대사가 나와요. 거기서 보면 나쁜 것만 나는 많이 기억하고 있다. 이쪽은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다. 이런 게 부닥치는 거죠. 거기서 약간 그 생각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이게 살짝 반전이 좀 있습니다. 뭐가 반전이 있어요? 예, 큰 반전은 아닌데 나름대로 뭐 괜찮게 그 부분을 마무리를 했어요. 이게요 너무나 유쾌한 영화예요. 요 근래 이제 개봉된 영화들 보면 막 반전이 있고 뭐 작품성이 있고 복수의 스릴러에 어두워. 조폭의 사극에 사람들 피곤하게 만들어요. 인생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게 유쾌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분 30일 보면서 로맨틱 코미디도 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20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저런 거 보면서 옛날 추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이거 딱 보고 나면 아내와 남편을 볼 때 조금 더 사랑스럽게 본다든지 뭔가 조금 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고 혼자 그냥. 그냥 혼자. 아, 그냥 그랬었구나라고 혼자 그냥 혼자 삼키면서 되새김질 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안 보고 제가 여기서 평론가가 떠들면 그게 말 인간입니까 그게? 그거는 안 되죠. 아, 영화 안 보고 평론은 어떻게 해요? 사기야. 그거는 내가 안 본 걸로 봤다고 얘기하면 이거 사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보고 얘기할 뻔했어요 이번에. 왜요? 왜 안 보고 얘기할 뻔했습니까? 아니 나름 자료를 다 뽑아놓고 녹음 날짜가 다가왔어요. 6시 일어나서 봤어요. 11,000원 주고. 아니 그게 왜 내가, 야 어떤 영화 평론가가 직접 11,000원을 직접 주고 봅니까? OTT로 공짜로 본 것도 아니에요. 아니 조용히 네 돈 쓴 건 아닌데 네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쳐? 야, 내 돈이야. 여기 제작비가요 한 60억 들어갔습니다. 오 적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제 손익분기점이 160만이에요 근데 이게 영화가 한 210만 정도. 그럼 넘어갔네요. 멜로 로맨틱 코미디로서는 괜찮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경규 감독님처럼 이렇게 11,000원으로 결제한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고. 이런 로맨틱 코미디가 우리 대중들이 아주 좋아한다는 거 보면 대중들의 정서는 살아있다는 거죠. 그 정서를 살려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30일 보면서 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검토하시고 이경규 감독님의 영화를 기다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도 바로 이제 다음 작품들을 막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많이 구상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방향은 그러면 어디 쪽입니까? 뭐 로맨틱 코미디입니까? 아니면 약간 스릴러입니까? 뭡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아니 강요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혹시나 그래도 바로 나올 다음 영화 투자할 거예요? 투자할게? 아니, 투자 안 하면 얘기도 하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돈 걷어오면은 얘기해 줄까? 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여러분 이경규 감독의 영화를 만날 수 있게 우리도 도와줍시다. 함께 합시다. 예, 예. 이 영화 제가 한번 여러분께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강하늘 씨 연기 잘해요. 저 강하늘 씨 혹시 이거 보고 있을까요?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강하늘 씨 저 카메라에 보고. 하늘이 형. 하늘형이라뇨. 하늘형이 어딨어요? 하늘형이야. 아니 강하늘 씨 아니 배우 속에는 무조건 형이야. 아니 여기 갑자기 대표님은 또 영상을 찍는 쪽에서 하늘형 형 연기 너무 좋아. 형 같이 한번 하자 영화. 진짜 하고 싶다 같이 영화. 진정성. 네 강하늘 씨한테 이렇게 영상 편지 띄웠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 30일의 관계자들 11,000원 주고 봤잖아요. 예. 밥 한번 사요. 홍보를 해주잖아요. 예, 그만큼 또 강하늘 씨의 연기와 또 로맨틱 코미디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커플이고 사랑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함께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봐주시고 네. 더 저희가 이 팟캐스트로 여러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팟캐스트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화도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해가 전문이니까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좋습니다. 저희가 그 럭커크에서 킬링 무비가 예. 편집을 해서 또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예. 구독 좀 하세요. 네,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퀄리티 있는 거라니까. 퀄리티 진짜 있어요. 네, 정말 열심히 제가 준비하시고. 뭐 2만, 3만 그러는데 아, 짜증나. 한 30만 봐야지, 30만 원. 아, 금방 올라갈 겁니다. 도와줘요. 예. 영롱 영화평론가 만처럼 주고 영화 보고 짜증내는 모습을 여러분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024년에는 더욱더 네, 좋은 네. 영화와 좋은 영화, 만난 인물을 가지고 영화, 예. 성인 영화도 좀 소개하죠. 파격적인 영화로. 내년은 에로도 갑니까? 갑니다. 아, 에로 갑니까? 아무튼 우리 네. 저 킬링무비를 사랑해 주신 네. 시청자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아, 그럼요. 네. 항상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Thank you.